다음은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제약 바이오도 최근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당장은 낙폭 과대 종목들과 함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제약 바이오는 체크를 해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재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 쪽에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 뭐 머버그 바이러스란 쪽도 뭐 치사율 8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쪽도 또 창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감은 높아지는 관점 쪽에서 제약 바이오 쪽은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시장의 틈새다라는 쪽에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대원제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열 진통제 같은 쪽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보통 짜먹는 감기약으로 콜대원이라는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면서 앞으로 또 계속 또 몇십만 명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불안감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과거와 다르게 지금 걸리게 되면 재택치료 쪽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 관련된 상비약을 집에 사놔야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쪽이 아무래도 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감기약, 해열제, 진해거담제 이런 쪽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4,300억대, 한 23%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27억, 1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시총이 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4천억대 정도까지라고 하게 되면 제약사의 안정적인 실적 흐름들의 변화를 봤을 땐 좀 더 움직여도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같이 시장이 반등을 해서 약간 소외돼 있을 때 매수를 해보자는 관점 쪽에서 매수가는 18,500원대 밑에서 18,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해서 바라보는 가격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부근까지 가는 21,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 바이오주는 시장 틈새 섹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대원제약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해운주는 뭐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뭐 해운주들이 뭐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국제 이제 해운 운임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뭐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7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SCFI, 그러니까 상해 그 컨테이너 지수죠. 4,074를 기록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살짝 반등한 이후 다시 조금 하락을 하면서 4,000선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뭐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BDI 같은 경우는 2,162를 기록을 하면서 뭐 최근에 2,000포인트대 이상 에서 계속 옆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운 업종이 이제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에 따른 이제 해상 물동량 감소 우려가 이제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뭐 논란이 아직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2분기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호조는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컨테이너 회사, 그러니까 해운사인 이제 HMM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대비 이제 매출이 63%,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조 8,700억으로 아마 10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벌크 회사인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도 매출이 작년보다 30%,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5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 1분기 아마 피크를 찍은 이후에 아마 실적이 조금씩 뭐 하향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제 우려감은 뭐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해운 운임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 낙폭이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경기 침체에 관련된 뭐 논란도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단기 낙폭에 따른 뭐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이제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관심지원은 이제 대한해운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벌크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G나 탱크, 그러니까 유류 이제 탱크선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은 뭐 지금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매출이 3,550억으로 해서 32% 작년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656억으로 44%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BDI 지수가 뭐 계속 2,00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고 최근에 이제 뭐 원화 약세에 따라서 환차익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선 중심으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선 비율이 90%이기 때문에 BDI 뭐의 그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수익은 뭐 일단 올해 한 2,7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7,580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PER로 계산을 하면 한 2.8배 수준에 불과할 만큼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이제 자회사 실적도 개선 기대감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해운 LNG 같은 경우 신규 LNG선을 지금 8월에 두 척, 그다음에 내년 3분기에 두 척 이제 그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5거래일 동안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오늘 지금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2,300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2,700원, 손절은 2,1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하락했던 해상운임의 하락세가 멈췄고요. 그리고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주로는 대한해운 말씀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2,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